그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이번에 예제에 있는 커스트와 베리브레이. 지금 보시는 예제는 라이트 스피드 고 예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스트와 베리브레이 차이점 뭐냐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이전에 다른 언어도 비슷하죠. VR은 variable, 그래서 값이 변한단 말이고, 그리고 커스트는 컨스턴트라고 해서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한번 값이 할당되면은 그 값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거고, variable은 값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OP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FP도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이 variable은 variable이고 constant은 constant인데, 겉보기는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다른지 그것도 조금 이따가 기회 될때 설명드릴게요. 자, variable에서 distance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 light speed는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 print line이죠. print line에서 이걸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요 결과 값이 186 seconds이고 1337 seconds입니다. 그래서 distance가 요만큼일 때는 빛의 속도로 가는데,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지금 이게 몇 킬로인가요? 5600만 킬로죠. 5600만 킬로일 때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는 186초 걸린단 말이죠. 그죠? 이거 나누기 해서. 그리고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가 4억 100만 킬로일 때, 그때는 빛의 속도로 달려왔을 때 1337초가 걸린다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5600만 킬로가 맞느냐, 4억 100만 킬로미터가 맞느냐? 두 개를 둘다 맞죠. 둘다왜 맞습니까?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공전하고, 지구도 공전하고, 그리고 화성도 공전하죠. 화성도 공전하는데, 얘네들이 둘다 같은 방향에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방향에 있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사이드에 위치할 때, 이때 위치가 제일 서로 가깝죠. 그죠? 그렇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을 때 공전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공전 궤도가 서로 다르니까 그럴 때 가장 멀게 해야 되죠. 그죠? 가장 멀때 이렇게 되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항상 변하죠. 물론 다른 이제 지구 중심을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그리고 돌고 있으니까 멀 때와 가까울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내가 있는 곳, 달과 나 사이의 거리, 달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 밀물이 밀려들고, 가장 멀리 있을 때 쓸물이 생깁니다. 밀물과 썰물의 발생하는 원인은 달과 지구 사이에서 내가 있는 곳, 지구상에 내가 있는 곳과 달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썰물, 가장 가까울 때는 밀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바뀌는 것과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바뀌는 것은 좀 개념은 달라요. 이렇게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달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의 공전이죠. 그죠? 공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고,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 그죠? 그 공전 궤도가 서로 그리는 그림에서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라이트 스피드 고였고,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까요? 예제가 숄트컷 점고입니다. 이것도,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턴스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베리어블로 설정을 한 것이고, 그죠? 라이트 스피드는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상수로 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글자 변수를 할 때도 이렇게 라이트 스피드는 소문자로 표시했고, 두 번째 스피드 단어 스피드는 첫 번째는 대문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했잖아요. 이걸 카멜 케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카멜 케이스. 낙타처럼 보이잖아요. 낙타처럼 가운데 혹이 볼록하게 쏘아 올라 있죠. S 글자가 혹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카멜 케이스. 낙타처럼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쇼트컬츠.고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잘렸나요? 잘렸군요. 이번에는 요렇게 돼서 웨이트, 몸무게입니다. 다음에 웨이트는 웨이트 곱하기 요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요것을 요렇게도 표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문장과 밑에는 이 문장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음에 distance.go라고 하는 파일도 볼까요? 이것도 distance.go. 그래서 이번에는 폴맵 외에도 mass의 render라고 하는 mass 패키지에 또 그 밑에 있는 render 패키지, 패키지 속의 패키지입니다. 렌더 패키지. 렌더는 랜덤을 말하는 겁니다. 랜덤은 랜덤은 무슨 뜻이에요? 랜덤은 선택 가능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임의의 하나를 무작위로 고르는 거. 이게 랜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스턴스. 그러니까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지구 사이의 거리. 우리 조금 전에 짧을 때는 5,600만 킬로미터였고 길 때는 4억 100만 킬로미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600만 킬로미터와 4억 100만 킬로미터 사이에 어떠한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 지점을 만드는 방식. 랜덤을 이렇게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랜더 숫자를 주고 다음에 5,600만 킬로미터 하면은 그러면은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 화성과 지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거리를 표현해낼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시죠? 그래서 render int n은 int n은 0에서부터 3억 4,500만 1km 만큼 거리를 골라낸단 말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행시 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186 아니네요. 이거 복사를 안 했군요. 복사를 해서 템프에 넣고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야겠죠. 자, 저 이렇게 3억 1000 이렇게 나왔죠. 한 번 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똑같은 게 나와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는 고의 컴파일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코드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새로 컴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컴파일 해둔 것을 그냥 불러와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랜덤을 불러들이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내용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뭐 코멘트를 한다는 순간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템플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잠깐만. 인트랜더. 그러네. 내용을 바꿔줬는데 왜 같은 값이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릴게요.